저는 오토스탑을 오토스탑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미션하고 엔진이 빨리 망가집니다. 왜 미션하고 엔진이 빨리 고장나냐면, 자 보세요. 엔진이 빨리 돌아가죠? 미션 확 들어가면 미션이 하면서 충격을 딱 잡죠? 그러면 엔진이 돌아가려 하는데 엔진을 미션에서 잡는 현상이 생기잖아요? 못 가! 못 돌아! 이렇게 되면 엔진이 충격 먹는 거고 조금씩 가랑비 어쨌든. 또 미션도 동력이 전달돼, 그때. 어떻게 돼요? RPM 올라가면서 유압이 형성되고 미션에 충격을 빵 가하니까 툭툭 치는 느낌 느낄 겁니다. 이러면 미션하고 엔진이 빨리 망가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토스탑을 사용한 차를 그동안에 운전해 본 사람은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. 대부분 기아 뒤놓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시동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. 악셀을 밟으면 시동이 부릉 걸리면서 덜컥 하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. 옛날에 세차 때는 부드럽게 나갔는데 출발할 때마다 뭔가 툭툭 치는데 이 충격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의 유성기어 장치에 유격이 생깁니다. 자동 변속기 유성기어 장치 유격이 생긴 거예요. 이미 간격이 커졌다는 얘기예요. 내 차를 아끼고 고장 안 나게 돈을 아끼려고 그러면 오토스탑을 끄고 다니시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진짜 나는 배출가스 안 나오게 하면서도 오토스탑 그래 써야 돼 라고 하면, 그러려면 기아를 항상 시동 걸 때 기아를 빼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뺐다가 시동이 걸린 다음에 기아 넣고 출발하셔야 되죠.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 뗄 때 시동 걸리면 아, 내 엔진하고 미션이 좀 빨리 망가지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토스탑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왜 계절별로 영향을 받습니다. 왜냐면 지금 날씨 같은 경우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오일이 점도가 굳지 않았잖아요. 근데 겨울 같은 데는 오일이 굳었잖아요. 그렇죠? 잘 윤활로 돌아가는 데가 저항이 걸려요. 그럼 더욱더 심할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워밍업 되기 전까지 충격이 있다는 얘기예요. 미션한테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